우리 아이는 책을 맨날 똑같은 것만 갖고 와요. 어쩌면 좋죠? 이러면 댓글이 달립니다. 저는 읽은 책에 스티커를 붙여서 그 책을 못 갖고 오게 해요. 그럼 대댓글이 달리죠. 어, 정말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광경을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막, 암에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영유아 독서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아이들의 독서와 어른들의 독서가 기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모님의 독서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연령대를 놓고 봤을 때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연령대가 어느 시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영유아 시기에 아이들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어, 이 책을 어느 정도로 많이 읽냐면, 이 시기만 떼놓고 보면 세상 이런 독서 강국이 없어요. 사실 이게 다 부모님들 덕분이죠. 부모님들께서 독서 교육에 신경을 쓰고, 또 독서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주다 보니까 우리 영유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 1, 2학년들 보면, 이 친구들이 교과서가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과서를 굉장히 쉽게 여겨요. 이거는 한글을 언제 뗐느냐, 이런 문제하고 상관없이,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교과서 1, 2학년 수준의 교과서의 언어 수준을 아이들의 그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압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을 보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대로만 자라주면, 세계에서 가장 사고력이 뛰어나고 수학 능력이 뛰어난 그런 인재들로 자라나지 않을까 이런 막 기대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이 어 매번 좌절돼요. 왜 그러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책을 안 읽게 되고. 독서를 안 하게 되기 때문이죠. 개념도로 그려보면 초등 3학년 때 실질 독서 인구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요.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주 완만하게 하락을 하다가 청소년 시기에 바닥을 쳐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책을 읽지 않는 나라의 어른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공부 때문이죠. 공부에 점점점 공부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독서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현상적으로 가장 큰 이유지만 사실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 이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공부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 독서를 포기한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결과로서 당연히 나오는 결과인 겁니다. 어 근데 이 선택은 독서가 실제로 학습 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만 알게 되면 이 선택은 바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문, 진짜 문제는 뭐냐면,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독서를 최우선순위에 둠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책을 읽, 계속 읽어 나갈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 왜 그럴까요? 왜 독서를 최우선순위에 두는데도 아이들의 독서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성장을 해서는 책을 읽지 않게 될까요? 사실은, 음, 가장 큰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사실 책을 많이 읽지 않다 보니까 독서에 대한 어떤 오해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해를 기반으로 아이들의 독서 지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독서를 할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부모들이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독서에 대한 중대한 오해 몇 가지만 해소를 하고. 아이들의 독서 지도를 해도, 요것만 해도 아이들이 자라서 책을 읽는 아이로, 책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아이로 이끄는데 아주 유리한 고지에 설수 있습니다. 어, 이 독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는 제가 강연을 다니거나 현장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 한 다섯 개 정도를 놓고 이 오해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받는 질문은 이겁니다. 한 분야의 책만 좋아요. 많죠. 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공룡 책만 읽어요, 공주 책만 읽어요 이런 경우 있고 좀 나이를 먹으면 판타지 동화만 읽어요, 뭐 추리만 읽어요, 뭐 로맨스 동화 읽어요 이런 경우죠. 어, 이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을 편독 혹은 독서 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서 편식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을 4 년째 찾고 있어요. <laughs> 왜 찾고 있냐면. 음, 저는 이 독서 편식이라는 말을 만든 분이 책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추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 편식이라는 것은 밥에 쓰는 거예요 밥은 편식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독서는 문화입니다 저 부모님들 그 문화생활 하실 때 골고루 균형 잡히게 하세요? 뭐 월요일은 가야금을 켜고 화요일에는 뭐 어, 플라테스를 하고 수요일에는 미술관 가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때그때 어, 그때 하고 싶은 거 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문화 생활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심지어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도 뒤에 가서 보면 어때요? 막상 해보니까 힘들고 재미가 없으면 등록만 해놓고 안 가는 경우도 많죠. 어, 독서도 똑같습니다. 독서도 문화이기 때문에 어, 그때, 그때 당시에 읽고 싶은 분야의 책,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편식은 편식이라고 부르면 안되고 취향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취향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이가 독서 편식을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어떤 분야에 관심이 없는데 책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책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 이 취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취향대로 편식을 해서, 편, 우리가 편식이라고 부르는 그 독서 방식으로 책을 읽었을 때 적극적인 독서를 할수 있게 돼요. 이 적극적인 독서를 해야 아이들이 독서 효과도 아주 크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룡 좋아하는 남자애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 보면 어때요? 공룡 이름 다 깨고 있죠. 심지어 뭐 주라기. 트라이아스기 이런 지질학 시대까지 연결해서 이 공룡은 어느 시대 때 공룡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공룡이 왜 멸망을 했고 멸망한 가설에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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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어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그 연령대 아이가 할수 없는 정도의 정보를 자기화해서 그것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걸 독서를 통해서요 굉장한 능력이죠. 이런 경험이 있는 아이와 이런 경험이 없는 아이가 학교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으로 쉽게 공부를 할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뭘 걱정하시는지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서도 공룡책을 읽고, 어, 판타지 동화만 계속 읽고, 이렇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을 할때 몸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아이의 재미와 흥미도 함께 성장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뽀로를 좋아했다고 해서 커서도 뽀로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서도 그런 식으로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독서 편식을 한다는 것은 독이 길어봐야 1년 2년이에요. 정말 길게 가도. 어느 지, 분야의 책을 충분히 읽게 되면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이게 독서를 확장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에요. 우리는 흔히 독서를 확장할 때, 어, 똘똘아, 이런저런저런 책을 읽어야 해. 라고 하지만, 이렇게 책을 권장하게 되면 아이는 책을 읽을 때그 적극성을 잃게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독서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 편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우리 아이가 열정을 갖는 분야가 있구나. 그 분야가 아무리 부모가 봤을 때 보잘 것 없어 보이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열정이 아주 뛰어난 독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말리시면 안 되는 거죠. 또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겁니다. 같은 책만 읽으려고 해요. 이거 영유아들 특히 이제 많죠. 똘똘아, 읽고 싶은 책 뽑아와? 그럼 아이가 뽑아오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하세요? 야, 이건 어제도 읽었잖아, 어떤 책.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일반적인 현상이냐면, 그 맘카페나 이런 부모님들 모여 계시는 교육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이 고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우리 아이는 책을 맨날 똑같은 것만 갖고 와요. 어쩌면 좋죠? 이러면 댓글이 달립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책을 두 번만 읽어줘요. 이런 댓글도 달려요. 저는 읽은 책에 스티커를 붙여서 그 책을 못 갖고 오게 해요. 그럼 대댓글이 달리죠. 어, 정말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감사합니다. 어 이런 광경을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막 암에 걸릴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어, 왜 그러냐면 이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반복 독서는 어, 독서 교육에서 천재들의 독서법으로 공인된 가장 효율적인 독서법입니다. 어, 유럽에서는 그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라이프니치가 이 독서법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라이프니치 독서법이라고 따로 이름도 있어요. 사실은 뭐 라이프니치뿐만 아니고 지적으로 어, 위대한 성취를 이뤘던 위인들의 어린 시절 한번 보시면 이 반복 독서에 몰입했던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 독서를 말리는 건 어떤 거냐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똑똑해지려고 해요. 근데 부모님이 나타나서 태클을 거는 거죠. 너왜 똑똑해지려고 그래? 그냥 그대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자녀분들이 성장을 해서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아주시게될 거냐면 글쓰기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아게 됩니다. 근런데 초등학생, 초등 1, 2학년들한테 보통 글쓰기를 400자 정도 분량을 줘요. 보통 친구들은 400자를 다못 채우거나 채운다 하더라도 좀 중구난방으로 이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개 중에 어쩌다 한 번씩 2천자, 3천자 사천자를 쓰는 애들이 있어요. 어, 제한 글자가 4 0 0자인데 그만큼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글을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아이가 정말 물 흐르는 듯한 문장으로 문단 개념도 모르면서 문단에 딱딱 맞겠어요. 그 내용도 너무 재밌습니다. 읽으면 머릿 속에 막그 상황이 그려져요. 이렇게 글을 써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백이면 백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선생님 말도 마세요. 얘 어렸을 때 어떤 책, 어떤 어떤 책을 좋아해서 그 책을 수 차례에 거쳐서 새로 사줬어야 했어요. 떨어져서 또 사주고 떨어져서 또 사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책을 한번 읽으면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책을 한번 읽으면 책의 내용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한 50번 정도 읽잖아요. 그럼 책을 외우게 돼요. 100번 정도 읽잖아요. 그럼 책의 요소 요소가 내면화돼 버립니다. 책의 문장의 흐름, 묘사 그 책이 갖고 있는 정서 이런 것들이 그냥 몸에 배버려요. 이게 몸에 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책 글을 쓸때 자기 글감으로 글을 쓰는데도 이 몸에 밴 것이 작동해서 그대로 쭉 쓰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자기가 놀라요. 내가 이렇게 많이 쓰다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반복 독서는 어~ 아이가 독서를 더 잘할 수 있게도 만들어 주지만 글쓰기까지 어, 글쓰기 실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독서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책을 똑같은 책을 가지고 오면 기쁜 마음으로 반복해서 무한정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책은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고 아이의 서가의 첫 번째 칸에 꽂아주세요. 왜냐하면 이 책이 아이의 첫 번째 인생책이거든요. 이런 인생책들이 모여있는 서가 한 칸에 한 칸이 있으면 그 서가를 보면 지나온 삶이 굉장히 진하게 다가옵니다. 이건, 이것은 독서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책 그런 책들은 꼭 버리지 마시고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세 번째로 제가 받는 질문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독은 좋은 독서법일까요, 아닐까요? 책을 많이 읽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좋은 것과 할수 있는 게 다르다는 점이에요. 어떤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느냐, 혹은 독서를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느냐. 이것은 언어 능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언어 능력이 낮잖아요. 그러면 책 읽을 수 있는 책의 수준도 낮고 책을 읽었을 때 집중력 지속 시간도 짧아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읽고 이해하는 게 힘드니까. 언어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준 높은 책을 읽을 수 있고 집중력 지속 시간도 길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다독이 좋다고 해서, 어, 30분 정도 독서를 지속할 수 있는 아이에게 2시간, 야, 오늘부터 2시간 책을 읽자. 이렇게 해서 읽히면 어떻게 될까요? 30분은 책을 읽지만 1시간 30분은 책을 들고는, 들고는 있지만 읽지는 않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괴롭겠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 책을 보면 그 1시간 30분이 떠올라요. 책이 싫어지는 거죠. 읽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주기를 할때 아이가 한 번씩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좀 싫어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읽어줘 봐야 효과도 없을 뿐더러 아이가 책 독서라는 행위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힘들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 아이가 책 읽어달라는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책이 싫어지는 거죠. 어, 그 다독은 목표점을 지정해 놓고 달려가는 어떤 지점이 아니고 책을 좋아하고 읽다 보면 가닿게 되는 어떤 지점입니다. 책을 좋아하면 책을 읽겠죠. 책을 읽으면 언어 능력이 올라오겠죠. 언어 능력이 올라오면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책을 읽게 되면 다시 언어 능력이 올라오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떤 임계를 넘어선 것, 그것이 다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만 읽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받는 질문. 빨리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영유아 자녀들보다는 성인분들,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속독은 책 구경하기를 많이 하는 1, 2학년은 예외라는 1, 2학년 이하는 예외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독서 습관이 나쁘다 했을 때 99%가 이 속독입니다. 그게 이야기책이 됐던 지식도서가 됐던 이 독서라는 것은 생각을 하는 행이에요. 묵독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책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정확히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책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생각 자체가 책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가 아는생각은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과정이 얼마나 충실하냐가 독서의 효과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속독을 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의 속도보다 3배, 4배, 5배 빠르게 글을 읽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안 하고 책을 읽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독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들려주시면 좋습니다. 책은 말이야, 천천히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는 거야. 책을 빨리 읽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이것만 아이들이 알아도 아이가 속독에 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속독을 할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빨리 읽으니까 내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만 알려줘도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속도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동양 무협 문화권이어서 그런지 좀 뭔가 대단한 것을 어렵게 해야만 성장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철사장 아시죠? 가마솥에 모래를 이렇게 벌겋게 달궈 놓고 막 손을 막 수천 번 지르기를 해서 손 껍질이 막한 100번 정도 벗겨져야 아저 아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느낀다는 거죠 근데 독서 교육에 성공하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혼자 구석에 처박혀서 낄낄거리기도 하고 재밌어하면서 막 몰입해서 읽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냐 면 저것도 놀고 있네 이런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을 그렇게 재밌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준 높은 책을 줍니다. 뭐, 초등 2학년 아이에게, 어, 그래? 니가 그 재밌어? 알았어. 초사짜리 책을 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만약에 그것마저도 재밌게 읽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런 자세가 돼요. <laughs> 그래, 그것도 재밌다 이거지. <laughs> 언제까지 재밌어 하나 보자. 그리고 또더 어려운 책을 줍니다. 이래서 고, 초등학생에게 막 고전 명작을 읽히거나, 이게 꼭 책의 수준뿐만 아니고, 아이가 관심이 없는 책 있잖아요. 지식도서라든가, 뭐 한국사 책, 과학사 책, 이런 거막 갖다 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도저히 책을 재밌게 읽을 수가 없,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을 재밌게 읽는 그 상태를 부모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연령대의 책을 재밌게 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대단한 책, 수준이 높은 책이 독서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이 높은 책은 그래서 어려운 책은 그냥 라면 냄비 받침 같은 거예요. 그 책이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독, 책의 가치라는 것은 독자가 읽고 이해할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이 이해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후가 바로 책을 재밌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재밌게 읽고 있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셔야지 그 아이의 독서, 어, 이것도 재밌게 있네? 그럼 이것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수준을 올려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독서가가 된다는 건요. 서가라는 생각의 바다를 여행하는 항해자가 되는 겁니다. 아이가 읽은 책은 그 아이가 지나온 일종의 항적 같은 거예요. 책을 고를 때는 그냥 흥미 위주로 골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읽었던 책들을 쭉 보잖아요. 묘한 궤적이 있어요. 묘한 연결성이 있고, 이것이 바로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 아이가 거쳐온 생각의 계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줘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 아이가 어, 도서관 서가로 걸어 들어가기 전까지 자기가 다음 항적이 어딜지는 아이 자신도 모릅니다.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당연히 모르시고요. 언제 알게 되냐면 도서관 서가로 걸어 들어가서 내 마음을 잡, 잡아 끄는 어떤 책한 권을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책한 권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아내 다음 항적이 여기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독서는 뭔가 대단하고 어려운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흥미가 가고 내 관심이 가는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재밌게 읽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이 아름답고도 유익한 이 여행을 아이들과 함께 꼭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